005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은는 한국 및 DX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SDC, 하엄원 등 230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임. 세트 사업은 TV를 비롯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DX 부문이 있음. 부품 사업에는 드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DS 부문과 중소형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SDC가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사업 부문은 DX, TV, 모니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 SDC,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 DS, 드램, 낸드 플래시 등 하엄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글로벌 IT 기업으로 한국과 DX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괄 및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의 생산 / 판매법인, SDC 및 하엄원 부문 종속기업 등 232개 종속기업 보유. 대시 TV, 스마트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 등에서 글로벌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바 양호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안정적 이익 창출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니오 QLED TV, 비스폭, 플래그십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DS 부문 환율 상승 영향, SDC 부문 및 하만의 매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반도체 판가 하락과 세트 사업 물류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지분법이익 확대와 이자 수익 증가 및 이연법인세 충당 감소로 법인세 수익 효과에 따라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가전 수요 약세 및 메모리 사업부의 감산에도 갤럭시 S20세 판매량 확대와 고가 모델 중심의 믹스 변화, MX 및 SDC 부문 하만 성장으로 매출 성장 유지 및 수익성 확보. 2023년 8월 28일 기준 개장 전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400조 572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위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59억 6,978만 2,500신 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성전자의 퍼은 12.81배이고 추정 퍼은 4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40원이고 추정 EPS는 1,51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1배, 51,3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1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1,36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9번지, 939억 원, 51만 6,339억 원, 43만 3,76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4번지, 078억 원, 39만 9,074억 원, 55만 6,541억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41%이고 유보율은 38,144.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9.1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